좀 관심을 드려. 이 그림도 옛날 그림인데, 근데 너무 길을 가지고 우목에 다 계자리를 팠어요. 옆에는 보뚜랑을 파기도 하고, 이건 회색은 보뚜랑이라는 게 계자리가 아니야. 우목에 막 파는 거예요, 이 긴 방은. 그래서 관통로 기법은 여기까지 막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위에 오르는 열기는 자, 구들장으로 많이 덮어놓으면 그것도 어느 절반은 막아진다고 봐야 돼. 그리고 높은 미는힘은 안으로 간단 말이야. 틈 사이로 노는 열기는 이 근방에 추결이 되지만은 센 불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궁의 화열, 뜨거운 화열이 3m 오면은 43도로, 600도가 43도로 떨어지니까 최소한도로 이까지 오는데에 한 200도만 오더라도 성공을 하겠대가 이제 관통로 기법.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건축에서 비트라 그래, 이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전기선 도입한 그 이 공간 박스, 그거 이제 비트라 그러는데, 건축에서 한문으로만 이제 관통로, 관을 통해 가지고 그 로선이라 해가지고 내가 붙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 이는 그 한문을 쓰지 않고 우리 국산말로 쓴다면 너무 길어. 그게 보통 그 초보자는 그 용어에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용어에 싸우지 말자. 내용에 싸워야 되는데, 구두리라는 것도 처음인지 생산될 때는 그 어려웠을 거 아니야. 구두리라는 거지. 지금은 구두리라면 눈치챈 사람은 구두리구나, 구두리빠이면 구두를 장착하면 하지만, 처음인지 구두도 한글이지만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용어를 많이 만들었는데, 내 용어에는 창작된 용어가 있어. 내 만의 자칭간이라든지 창작된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부터 선해로는 뭐 고래니 개자리니 뭐 이런 거는 다 좋은 용어니까 그대로 응용해가 쓰는 용어가 있고, 또 그 내가 이제 가감하게 개조하고 버리는 용어가 있어. 뭐냐면은 헌집을 뜯어버리고 새집을 짓는다면은 헌집 뜯은 그 좋은 기둥이나 석가리 같은 건 갖다 써도 되지만은, 이 벽지라든지 안에 뭐 대나무, 그 신벽치기한 대나무라든지 뭐 찌끄리기 이런 거는 새로 진 집에 불이라도 쬐가지고 방이라도 말르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아주 필요 없는 용어는 가감하게 버리고 그냥 개조해가지고 깔아앉혀버린 용어가 있고, 아, 개자리니, 아궁이니, 뭐, 그 분음이니,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용어야. 뭐, 시은담이니, 이런 거는 그대로 쓰자는 거고. 또 옛날에 없는, 전래구들이 없는, 그런 그 자칭간이니, 뭐, 이런 그 용어는 거기에 맞게 적절히 창작 용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내 용어에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용어에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 게 나는. 그리고 이제 큰 방에 내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해봤는데, 이 함실에 이 관통로를 해보면은 주로 불이 좀 더 깊이 들어가요. 방 한 3분이. 작은 방은 중간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다 막은 상태 하니까 찬바람이 좀 밀어주면은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결과는 있더라고. 그런 것도 이제 이것도 옛날 그림이야. 고래바닥이 올라간 거는 다 옛날 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했어. 다 했나? 그리고 이제 새로 김방에는 그, 해보면은 운목까지 나도 100% 만족을 못 얻어. 그러나 운목, 새로 김방도 위에까지는 미지근하게는 만들고 한 3분의 한 2 정도는 뜨시게. 뜨겁게 이를 만드는데, 그 대신 이제 나무를 조금 한 이목 정도 떼면은 아랫목을 그 구두장을 많이 해줘야 돼. 뜨거우니까. 그래야 여기 온도에 잘 수 있고, 늦게 한 하루 반 이상 가고 천지 불 때 들어 중간 부분은 뜨겁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무 연료가 많이 들어 이목이 든단 말이야. 그럼 일목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방법은 중간에 고맥이 단면도요, 고래 속을 중간에 이 절반 정도를
9m 좀 4m 50 위치에다가 고메기를 막아버려. 그래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파령기법을 놓는데 이것도 옛날 그림이야. 이 고래바디 올라가는 보니까. 그래서 이 방 절반은 쉬게 일목을 어깨 자고 불을 넘어가는 거는 이건 최대한 높인단 말이야. 45cm 다운 애가 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쪽 방도 불이 더 높은 열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연도를 최대한 높이자고 높인 거예요. 높이면 이 불이 더 잘 지내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냥 구두를 추기를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평고래를 놓는단 말이에요. 아주 얕게. 다음에는 연도만 낮춰버리니까 이 연도 상위는 전부 다 열청이 되니까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생활하고 자는 거는 이 아랫목에서 자고 방은 칸막이를 안 하니까 그 큰 방에 다 실내 온도가 따뜻하고 뭐 그런 방법도 좋다. 큰 방을. 큰 방 전체를 깰려면 나무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이런 방법도 좋다.